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의 카메이도라는 곳을 둘러볼까 합니다. 최근 영상은 아니고 작년 10월에 촬영했던 영상이네요. 여러분들께서 도쿄로 여행 오시면 카메이도를 직접 보시기 위해 이곳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 그건 카메이도에 와보세요 하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성들을 느끼기에 충분히 밸런스 좋은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지 말다. 돈키호테가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촬영 금지라 저만 얼른 보고 나왔습니다. 카메이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눈앞에 건물이 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역에 볼 일이 없으므로 지금 이제 오후 3시인데 조금만 있으면 또 어둑어둑해질 거라 얼른 걸어 다녀야겠네요. 주말에는 이렇게 도로를 오픈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아따, 강아지 귀엽네. 아, 자전거 여기다 세워놓을 걸 그랬나? 주말에 여기 도로로 들어와 본 적은 없는데 멀리 있는 도로까지 도로 위에 사람들이 막 죄다 서 있으니까 색다른 경험이네요. 이 세상에 자동차가 없으면 사람들이 널찍널찍하게 걸어다닐 수 있겠... 하지 말라. 쭉 골목길에 한번 지나가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 골목길이라 이 근처에 술집이나 이런 데도 조용하네요. 여행 오셔서 이런 좁은 길은 꼭 걸어보시는 저와 비슷한 분들 분명 계시겠죠. 이 시간대에 여기는 볼 일이 없으면 걸어 들어올 일도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 술집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술집 이야기하면서 거울 보고 있네. 일본의 뒷골목 감성이 느껴지는. 아, 진짜. 와, 이 좁은 가게 진짜. 일본은 완전 쬐끄맣고 길쭉한 가게,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데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술 드시는 거 보면.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직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렇게 하고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밤이 되면 가게들이 많이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겠네요. 자, 어쨌든 이제 차가 없는 거리는 여기까지. 그래도 이게 길이로 따지면은 한 100m, 200, 300, 거진 한 7, 800m 정도는 자동차가 없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건너야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카메이도를 와서 여기 가야지 했던 곳, 바로 요 골목길. 도착했습니다. 네, 따로 오늘은 아무런 이벤트는 없고 이쪽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너무 많이 조용한 것 같은데. そうですね. 오늘따라 호전적인 강아지들이 많이. 아마 관광 오셔서 여기 카메이도 이쪽 상점과 거리를 오실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되게 조용하고 가게도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닫은 가게가 많고. 많은 게 아니라 야채 가게 말고 다 닫았는데 오늘 영업을 전혀 안 하네요. 그냥 그럼 조용하게 저랑 같이 여기 동네 구경이나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앨범을 열어보죠. 배럴 오르간 체험도 하고 일본어로 적혀있는 샹송을 같이
토론토가 아름다운 마트요 샤들리제. 하면 된다니까. 즐거운 뱀쇼도 보고. 이거 이거 아프 뭐이와요.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고 도쿄에서 제일 시원한 분도 훔쳐보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도 보고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원맨 밴드 유이 조지 씨의 공연도 보고 아 집중해서 잠시만 들어보실까요? 처음 배웠을 때 정말 너무 멋있어서 현기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카메이도의 앨범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물론 영상에 나왔던 퍼포머 분들께서 항상 카메이도에 계신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카메이도를 찾은 오늘이 와 근데 저쪽에도 원래는 낡은 집들이나 이런 빌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건물이 바뀌었네요. 도쿄든 서울이든 낡고 정들었던 풍경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죠.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풍경은 사라지면 아쉬워하면서도 정작 내가 지켜낼 수 있는 풍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뭐 이렇게들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20년 된 팬티도 안 버리고 길고 긴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슬슬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이후에 저는 이 안쪽에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항상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경치 한번 바라보고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오늘 이렇게 가게가 다 닫았을 줄이야. 그 앞에 스모 선수가 보이지만 저는 장난감 가게에 들어와서 슬쩍 둘러보고는 왔던 길을 돌아서 세컨드 스트리트에 들어와서 몽클레어 잠바를 만져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길에 또 지인분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다가 그리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꼭 놀러 오세요.